지금부터 10월 31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수 산책. 바늘을 놓쳐 처음 널 알아본 마지막에 웃어보일 거야. 사선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불피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빈 갈피에 차오른 우리라는. 안녕하세요. 문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송 호수 산책의 진행을 맡은 이해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호수와도 같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데요. 어떤 사람의 호수를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호수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싶은 시간이야. 말하지 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몰라도 되는 걸. 메시지를 전하지는 말아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하신 시인에 대해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다 아실 법한 시인입니다. 바로 풀꽃을 저술하신 나태주 시인인데요. 먼저 나태주 시인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1945년 3월 17일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초연 1, 2 홍연마을 111번지의 외가에서 소작농이었던 아버지를 둔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서천군 기산면 막동리 24번지에 있던 본가에서 보냈는데요. 공주사범학교 졸업 후 1964년 경기도 연천군에 있던 군남국민학교 교사에 발령받은 이후 여러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충청남도 청양군 문성국민학교 교감,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장학사, 충청남도 논산시 호암국민학교 교감, 공주시 왕흥초등학교 교장, 공주시 상서초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고, 2007년 공주시 장기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43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습니다. 교사 재직 중이던 1971년에 서울신문 신촌문예에서 대수 아래서로 등단하였고, 1년간 주월 한국군사원조단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태주 시인의 시 중 들길을 들으며 이런 나태주 시인의 시 중 들길을 걸으며 중 많고 많은 사람 중 그대 한 사람이라는 구절이 2021학년도 수능 필적 확인란 문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시가 바로 이 들길을 걸으며입니다. 들길을 걸으며 나태주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어제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어제 내 발에 밟힌 풀잎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 바람에 떨고 있는 걸 나는 봅니다. 나도 당신 발에 밟히면서 새로워지는 풀잎이면 합니다. 당신 앞에 여리게 떠는 풀잎이면 합니다. 지금까지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들으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이 시의 구절 중 많고 많은 사람 중 그대 한 사람을 필적 확인란에 적었던 것이 떠오르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구절이 나태주 시의 구절 중 하나라는 것을 몰랐지만 이 구절만 놓고 보았을 때는 수능을 보는 많은 사람 중 저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제 자신이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니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라고 느껴지고 많고 많은 사람 중 그대 한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라고 시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듯 보이는데요.
시의 한 구절만 본 것과 전체적으로 읽고 난 뒤 그 구절을 보았을 때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 시의 매력이자 참 재미있는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와 같이 수능을 보신 분들은 잠시 추억에 젖어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을 들으며 1부 마치겠습니다.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차분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 1부에서는 시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명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명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마케도니아 왕국 출신의 철학자로 플라톤의 제자로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물론 그들 이전 학자의 학문들까지 두루 섭렵, 비판적 계승하였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To love someone is to identify with them 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누군가와 나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나 자신이 행복하다면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 자신이 기쁘면 상대방도 같이 기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처를 준다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도 같아 상처를 주는 말 혹은 행동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행복과 기쁨만을 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혹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만약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정석의 아로하를 들으며 2부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 light on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호수를 산책해봤는데 오늘 저와 함께 걸어준 모든 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풍부해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 시간에 나 지금까지 들으신 호수산책 제작 및 진행의 이해찬, 기술의 이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